여러분, 안녕하세요. 보구 바이올린의 써니쌤입니다. 오늘은 포르테와 피아노 사운드 포인트 조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. 먼저 사운드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지판과 브릿지 사이에 좀 많은 부분들이 있죠. 그걸 보시면 저희는 여기서 연주할 수도 있고, 여기서 할 수도 있고, 여기서 할 수도 있고, 이렇게 비교적 다양한 사운드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쉽게 말하면 이 브릿지 쪽으로 갈수록 텐션이 높기 때문에 좀더 포르테로 낼 수가 있고요. 지판 쪽으로 향할수록 텐션이 약하기 때문에 소리가 좀더 약하게 납니다. 어떻게 포르테로 하죠?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누른다고 어쩔 때 이런 대답이 많이 돌아오는데, 사실 포르테는 누르고 피아노는 덜 누르고 이것이 아니고요. 두 가지로 할수 있는데, 이렇게 사운드 포인트를 이쪽에서 했을 때 포르테와 피아노 연주를 할 수가 있고요. 또 다른 방법은 똑같은 사운드 포인트에서 하지만 활량을 많이 하는 것과 적게 하는 것으로 피아노와 포르테를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먼저 개념 정리를 먼저 했는데, 이제 악보를 보시면서 다른 사운드 포인트에서의 포르테와 피아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먼저 첫 번째 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르테고요. 여기서 할게요. 이렇게 포르테로 해보았고요. 다만 G선은요, 너무 브릿지 옆에서는 소리가 잘 나지 않아요. 줄이 두껍기 때문에. 그래서 또이 안에서도 아주 브릿지 옆에 딱 붙어 있다가 2선에서 점점 조금은 이제 브릿지와 멀어지게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미세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올린이 굉장히 예민한 악기라고 하죠.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시면서 포르테 연습해 보시고, 그다음 두 번째 줄 피아노는 다른 사운드 포인트에서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. 이제 쉽게 말해 지판 근처라고 보실 수 있겠죠.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개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먼저 이 브릿지에서 할 때와 지판 쪽에서 할 때는 활의 속도가 좀 어느 정도 달라야 됩니다. 여기서는 좀 다소 느리게, 브릿지 쪽에서는. 속도 그대로 여기서 하잖아요. 소리가 안 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러고 지판에서 해야 되는 속도로 해볼게요. 지판에서 이 정도 속도로 활을 그었을 때 소리가 잘 나는데, 이걸 그대로 브릿지 쪽에서 하게 되면은 소리가 또잘안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제 화의 속도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걸 한번 관찰해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.
이렇게 다른 사운드 포인트에서 활 압력과 속도를 조금 조절해 가면서 해봤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볼 텐데, 같은 사운드 포인트에서 포르테와 피아노입니다. 이것은 사운드 포인트 3이라고 적혀 있고, 이렇게 중간을 의미해요. 중간에서 활을 좀 많이 써서 포르테로 연습하시면 돼요. 동일한 곳에서 피아노를 한번 해볼게요. 활을 적게, 그리고 피아노 할 때는 방금 활이 좀 코끼리 같다고 생각하셨으면은 피아노 할 때는 좀 활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줄 위에 얹고 나는 그냥 깃털을 잡았다 생각하시고. 굉장히 활이 가볍다고 생각하면서 누르지 않고 그렇게 연습을 적응해서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포르테와 피아노만 사실 할수 있어도 곡에서 정말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사실 소리 들으면 포르테 피아노 이렇게 있어도 막다 똑같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포르테 피아노를 극명하게 다르게 연주를 해주면 훨씬 곡에서 다채롭게 들리게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리딩의 콘체르토에서 포르테 부분과 피아노 부분이 나오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제가 어떻게 포르테와 피아노를 구분해서 연주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. 이렇게 포르테에서는 좀 사운드 포인트 3에서 활을 많이 써봤고, 피아노는 사운드 포인트를 지판 쪽으로 이동해서 한번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, 그래서 이 연습 재미있게 해보시고, 곡에서도 적용해보세요. 그럼 저는 다음 번호로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